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매주 월요일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빠졌는데, 내용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강론에서는 좋은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 충청도에서 지금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자, 충청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선거 때마다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2030 측에서는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공범으로 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경찰에서 중간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김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습격범, 이 범인의 이 행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료화면을 통해서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자료화면을 통해서 상세하게, 왜냐면 이게 앞으로 말이죠. 이 공범이라든가, 요런 거를 좀 추적하고 파악하고 또 의혹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에 관해서, 아, 이건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당헌 당규가 있거든요. 근데 당헌에 반한, 그러니까 이제 직무정지를 안 시켰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 백광현 씨가 이 백브리핑에 이제 그 관리하는 그 유튜버인데, 이분이 이제 권리당원인데요. 이 권리당원이 이거 저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기각 사유 요거를 다시 한번 또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공수처가 그 처장하고 차장이 말이죠, 후임 공수처장을 물색하는, 상의하는 문자가요, 지난 늦가을에 국회에서 포착된 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민의 신문을 써 이 권익위에서 요거를 조사하는데 여기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함량 비달이 인간들 둘이서 말이죠, 공수처를 말아먹었잖아요. 연간 수백억의 예산을 다 날려먹었어요. 제대로 된 수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주제 법까지 위반하고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말이죠, 이게 고발을 해서 권익위가 조사하고 있는데, 불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또 다른 고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거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또이 특검을 거부한 거,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대통령의 이해 충돌 사항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전현희 위원장이 이번에 이 테러 대책과 관련된 당의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현희 지금 전 권익위원장은 지금 부산에서 출마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관련 내용 여러분께 자세하게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지난주에 37.2에서 35.7로 1.5 정도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부정평가는 이제 올라갔죠. 59.6에서 60.8로 살짝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빠지고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높아진 것, 그러니까 이제 여론의 질이 좀안 좋아졌잖아요. 요거는 이 쌍특허법을 거부한댔다는 지금 역풍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2030의 지지율이 지금 조금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특히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천, 경기, 호남, 여기에서는 뭐 빠졌어요. 자, 그리고 20대에서도 30대에서도 뭐 40대는 당연하죠, 민주당 지지층이니까. 여기에서도 또 하락세가 상당히 눈에 띄게 드러났는데, 충청권에서는 무려 8.1%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대에서도 살짝 올라갔어요. 자,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정당 지지율 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38.1에서 36.6으로 지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살짝 올라갔어요, 0.9%. 자, 그래서 지금 44.5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거는요,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피습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번 제 여론조사의 특징으로 본다면, 지금 이준석 신당에 문병호 전 의원 등 13명이 이제 합류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당 보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분산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당 지지도가 좀 빠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빠진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피습에 따라서 당무정지가 이제 그 정지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피습에 따른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뭐 그동안에 우리 보수당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된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재명 기습범을 도와준 혐의자로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는데요. 지금의 보도에 따르면은요.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 이 사람한테 말이죠. 우편물의 송부를 부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저녁 충청도에서 6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고요. 이그 테러범 이 김씨의 범죄 실황 이후에 남기는 말, 그러니까 8쪽짜리 변명문이 되겠죠. 요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라고 경찰이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변명문 8쪽짜리가 이제 언급이 된 것은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그랬더니 아, 그거 내가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다 내놨어. 그걸 봐.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가 존재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쭉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남기는 말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이 우편 발송하는 거. 그래서 과연 경찰에서 정말 약속한 것으로 이 우편물을 보낸 건지 아니면은 받은 것은 정말 이게 사실이 맞는 건지 요 내용을 경찰에서 지금 확인 수사 중에 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경찰은요.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방조 혐의가 아니냐. 그래서 공범하고는 조금 거리가 시중일관 말이죠. 지금 경찰의 수사 방향을 보면은 공범에 대해서는 의혹을 별로 뭐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조 혐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 범인이 무슨 범행을 하는지 알고 그것을 도와주기로 약속했을 때 인정돼요. 알아야 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말이죠. 이 김씨가 정말 이 테러를 저지르려고 한 내용을 이 사람이 알면서 이 우편물 발송을 도와주려고 한 것인지, 예,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긴급 체포된 이 남성은요, 방조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요, 지금 이제 이 범인 김씨, 이 김씨가 이제 사전 답사를 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 오늘 아주 자세하게 이 내용을 갖다가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이제 얻어 탔는데 두번다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얻어 탔죠. 예, 얻어 탔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제 공범 관계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데 경찰이 너무 쉽게 안이하게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나치게 공범은 없어 개인 단독범이야.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딱 설정한 이 프레임대로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자, 이게 당일날 행적이 되겠는데요. 우선요. 요거를 조금 전면을 먼저 보실 수 있게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1번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 부산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부산역에서 봉하마을로 가요. 이게 이제 오후 1시 30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일정에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로 갑니다. 평산마을에서 이제 다시 울산역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맨 먼저 아산에서 부산까지 오전에 KTX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울산역에서 다시 이 부산역으로 가가지고 부산역에서 가덕도로 가고 가덕도에서 모텔을 이제 가는 건데 이런 이제 지금 또이 화면이 되는데요. 자, 부산역에서 봉하마을 가는 것은 오후 1시 30분에 가고 그리고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로 가는 것은 오후 3시인데 이때 차량을 이용해요. 요 차량을 태워준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에 탑승해서도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일은 꼭 이재명이 사인을 받을 거야. 요렇게 지금 발언을 했다고 해요. 자, 요런 내용은 지금 처음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평산마을로 가서는 평산마을에서 이제 울산역으로 가는데 1일날 오후에 그 울산역에서 부산역으로 올 때는 KTX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역에서 가덕도로 갈 때는 이그 대한 전망대를 사전 답사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가덕도에서 모텔로 넘어갈 때 이때가 인근 주민의 차량을 이용하고 그리고 모텔에서 가덕도로 갈 적에는 지금 택시로 이동해서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번 차를 빌렸다잖아요.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제 공범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해야 되겠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차량을 지금 이용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용된 차량들하고 이 앞에서 요 이제 우편물 발송했는데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범 의혹을 갖고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지금요, 이그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찰에서요, 너무나 쉽게, 이 개인, 단독범행이야. 요렇게 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오늘 이제 국회에서도 말이죠. 지금 이제 윤익은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행안위 그 질문 답변이 있었어요. 행안위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또 윤희근한테 이제 아주 집요한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공범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공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이제 조사를 하라. 이러한 지금 이 질문 공세를 또 오늘 퍼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그 공범 이 여부가 상당히 새로운 또 쟁점이 된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수사 결과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2, 3일 후에는 발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익은 청장에 대한 이 행안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윤익은 청장은요, 여야를 떠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밝히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68명의 특수본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피의자 주거지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범행 전후 행적과 범행 경위, 동기, 여죄, 조력자 여부를 확인하는 다각도에서의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피의자는 정신병력 진료 내역은 없다.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을 투입해서 심리 상태를 분석 중에 있고, 지난 4일 날 구속했고, 9일 중 내일이죠. 신상 공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주요 인사에 대한 경비 강화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당적 공개와 관련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식 의원이 공개가 되어왔고 사문화된 조항으로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것인데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까지 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공개되어 왔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당적과 피의자가 남긴 글이라고 된두 가지가 핵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견을 내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내일 중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밝히는 걸로 돼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일제히 지금 벌떼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공개, 그리고 이제 당적, 그 다음에 이제 공범이 있는지 없는지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행안위가 말이죠. 이 윤희근 청당을 놓고 지금 아주 뭐, 이그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권인숙 의원도 초기에 경찰이 대처를 잘못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다친 후 발과 다리가 발표기도 했다. 통제와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 흘리는 사진이 계속 촬영이 됐다.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40명이나 배치됐는데 뭐 했느냐? 요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 피의자 체포를 위해서 동원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윤 청장이 좀 제대로 답변했어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응급조치할 것을 찾았어야 하는데 수습한 걸 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와 관해서 김용판 우리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충분히 신상 공개 대상이다. 경찰이 이 사건의 선입견을 갖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교하게 수사해서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전봉빈 국민의힘 의원도요, 박근혜 대통령 피습사건 이후 17년이 지났지만은 주요 인사에 대한 명확한 경험 매뉴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사고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이 살벌한 마찬가지로 이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식 의원도 집중적으로 피해자 당적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변명과 관련해서도 이영석 의원도 압수물의 일종으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으로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어느 단계에서 이거를 공개하는 게 좋은지 판단하라. 이러한 지금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대로 지금 이제 윤익은 청장의 이 답변은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또 기각이 됐어요. 자, 이거 참 문제가 많은데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이 백광현 씨, 이제 권리 당원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작년에 3월달, 그리고 또 작년 10월달 두 번에 걸쳐서 직무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달에 신청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각했고, 10월달에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 법원에서 또 기각을 했습니다. 이 기각한 이유는요, 이 당원 당규에 이제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한다. 이 당헌 80조 그렇게 돼 있어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이제 80조 3항에 말이죠. 이런 기소가 이 정치적인 탄압 수사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들을 갖다가 수천 명을 뭐라 그럴까요? 수천 명의 공동 이름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어요. 작년 10월 달. 요것이 오늘 말하자면 이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거 어이그어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이 법원에서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한다 하고라는 말을 볼때 지금 이제 당에서의 조치 이거는 뭐 적당한 것 같다. 자, 그리고 이런 당무 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당에서 그냥 당 대표 직무를 갖다가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도 아니고 우현우위법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기각 조치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거 2심, 3심 이거 제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그 이제 전현희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법,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했는데, 이 거부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해충돌 위반이고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 아주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당론에 맞게 지금 이 법리해석을 지금 언론에다가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뭘 하려고 그러죠?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느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직권 남용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지금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현희 위원장의 경우에는요. 이번 피습 사태와 관련해서 당 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맡아갖고 이제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공수처장에 대한 권익위 소환 조사 문제는 제가 이어지는 방송에서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의 이어지는 또 계속 방송 계속되는 방송 요 다음에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강원도 방문 동정을 아주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